안녕하세요. 푸바TV의 푸바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스케치업을 오랜만에 켜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지금 요게 펀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투 전쟁터 뭐 전쟁하고 있는 뭐 참호지 참호 구역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딱 아실 거예요. 참호전이요, 참호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요런데 보면은 왜 땅을 파가지고 이제 주둔하고 있으면서 적들이 여기서 몰려오면은 이제 막고 그런 곳이죠. 이제 방어하는 곳인데, 이런 스타일의 이제 배경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웹툰 이제 배경이 중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게 소재가 그래도 많이 쓰이는 소재는 아니지만 없으니까 혹시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작가님이나 뭐 웹툰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으실까봐 이제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일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그쪽 이제 옛날에 이제 세계전쟁 났을 때 그때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약간 주둔지 같은 요런, 여기는 이제 일단 현재는 오브젝트를 안 만든 상태입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뭐지 그총 같은 거 이제 배치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보급 상자 있죠? 그런 것도 만들어서 여기 막 배치할 거예요. 요런 게 있고, 또 뒤에 가 보시면 이렇게 또 여기도 주둔지예요. 통신시설하고 주둔지인데, 여기도 안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하고요. 쭉 뒤로 빼면 이런 시설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동적 구성 요소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끔 만들었고요. 여기도 안에다가 이제 오브젝트를 채워낼 겁니다. 뭐 침대 같은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요. 문은 여기까지 끝까지 열리게 했고요. 닫기 했고. 약간 전쟁터라서 보급을 조금 긴장감 있게 켰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탱크인데, 펀딩 후원해주신, 요번에 펀딩하고 있는 프로젝트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만 따로 이제 전달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약간 근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미래적인 배경이랑 그다음에 과거 배경이랑 현대적인 배경이랑 다쓸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탱크인데 지금은 동쪽 구성요소가 적용이 안 됐어요. 나중에 적용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이런 것도 다 지금 그룹화가 돼 있고. 동쪽 구성요소는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좌우 움직이고, 그 여기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제가 따로 열리게 할 거예요. 클릭하면 위로 열리게. 그래서 만약에 열린다, 지금은 아직 안 됐으니까 또 옆으로 치워두겠습니다. 열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안에도 어느 정도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탱크가 안에. 근데 실제 탱크랑 현재 지금 우리 이제 존재하는 탱크랑은 다른 게 약간 전자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뭐 뭔지 아시죠?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연출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뚜껑 열리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에 보면 지뢰가 있습니다. 지뢰. 지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풀 오브젝트를 레이어를 껐습니다. 자, 켜볼게요. 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브젝트가 너무 많으니까 연산이 좀 걸려요. 걸려서 제가 풀을 나눌 거예요. 1번,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이 1번만 캐면 조금만 있고, 2번, 1번, 2번 같이 캐면 중간 정도, 1, 2, 3번 다 캐면은 이제 좀 무성하게 자란 이런 풀이 많아지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레이어를 나눠둘 거예요. 그러면은 끄면 좀 빠릅니다. 근데 켜면 느려집니다. 아무래도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둘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나눌 거예요.
자, 일단 끌게요. 켜도 됩니다. 켜도 됩니다. 자, 일단 켜고 켜야지 느낌이 그나마 좀 산다. 지뢰가 군데군데 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지뢰도 껐다 켤수 있게 레이어로 다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보시면 이제 박살난 부서진 이런 은폐 가능한 건물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문이 열렸다가 닫았다 할수 있어요. 전체 보겠습니다. 전체는 조금 커요. 현재 요렇게 요만큼 작업이 된 상태고, 요것도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놓고, 여기 산에도 풀 심고, 나무 심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하고, 이런 참호 안에도 나무 같은 거다 깔고, 그리고 군데군데 보급 상자 넣고, 그리고 뭐 숨겨진 통로라든가 뭐 이렇게 쭉 당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좀더 숨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만들 거고요. 자, 전체 보시겠습니다. 전체 보시면은 야산 있고, 여기 고지죠, 고지. 그리고 여기는 주둔지, 참호 지역. 그리고 여기는 지뢰가 깔린 지역. 이쪽에는 폐허 지역. 여기도 폐허 지역입니다. 새로운 건물 만들 거예요. 폐허, 예전 펀딩 했던 거랑 조금 다른 낮은 건물의 폐허를 저기다 채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수 있는데, 약간 군사 지역이라 해야 되나? 주둔지, 여기서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쳐들어가는, 뭐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리를 하나, 둘 이렇게 나눌 거예요. 다리를 하나, 둘. 이쪽 다리는 뭐 철로, 이제 고철로 만들어, 철 금속으로 만든 다리를 만들 거고, 이쪽에는 아무래도 나무로 만든 이제 예시, 그러니까 가짜 다리, 가짜 다리라기보다는 임시로 만든 다리, 임시로 만든 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나무로. 이제 나무로 만든 이유가, 철로 만들면은 약간 현대적이거나 근미래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장르가. 근데 나무는 과거로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랑 같이 만들 거예요. 서로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버려진 연구시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만들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거는 다 부수고 또 깨고 해야 됩니다. 요거는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파놨어요. 엘리베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뭐 벽도 세우고 기둥도 세우고 이제 부서진 잔해 안에 채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엘리베이터도 문을 열리게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층이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개, 5층, 6층 정도, 한요 정도 높이로 올릴 겁니다. 물론 부서지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 1, 2, 요쪽은 낮은 집, 1층, 2층, 높으면 3층 정도 주택이나 뭐 버려진 이런 가옥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배치를 할 거예요.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통신시설 같은 것도 조금 더큰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강이에요. 강인데, 여기 이렇게 다리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리 하나 넣고 이쪽에 하나 넣고. 강인데, 강을 안에는 뭐 잔해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막, 그죠? 강 속에다가 막 파묻히고 물에 빠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넣고 뭐 나무 같은 거라든가 뭐 나무 잔해 같은 거 둥둥 떠 있게 하고 그 정도 레벨로 할 겁니다. 풀다 심어야겠죠. 풀 심고 나무 심고 요런 이제 부서진 잔해 같은 거 이제 배치하고 새로운 거 만들고. 이제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서 펀딩 이제 주소를 제가 유튜브 밑에다가 따로 적을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후원이 이제 펀딩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플랫폼에 이제 판매를 할 건데, 그때가 되면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펀딩 해주시는 후원가보다는 좀 많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다른 분들은 10만 원대 이상 하지만
제가 지금 펀딩 프로젝트에서는 5만원대입니다. 5만원대로 필요하신 분들 이제 빨리 저렴하게 이제 후원해 주셔서 소재 들고 가시고, 뭐 나중에 아 지금은 후원할 필요 없다, 다 만들고 나중에 보고 필요하면 살 거다 하시면 뭐 플랫폼에 나중에 판매할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은 일단 예전에 지금 도시 페어 있잖아요. 지난번 영상에 찍었던 거 그거랑 지금 요거랑 같이 합본으로 후원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은 요것만 따로 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거는 지난번 펀딩 프로젝트 가격보다 조금 더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은 이제 미리 해주셔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고, 요거에 또 끝나면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플랫폼 팔 때 조금 더 올라갈 예정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링크를 제가 달아놓을 거예요. 자, 그렇고 여기 펀딩 이제 하고 있는데 후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략이 성공하면 여기에다가 미사일 발사대를 제가 또 제작을 할 거예요. 미사일 발사대 뭔지 아시죠? 미사일 발사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센 미사일, 그 CNC 커맨드 앤 캔커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숨어 있는 거. 근데 숨어 있게 만들진 않고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노출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연출할 수 있게. 그리고 미사일 오브젝트도 여기다가 놔둘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배경을 쓰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발사되는 걸로 연출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공략은 여기 군사 지역 쪽에 연구소 시설이에요. 연구소 시설이 이렇게 좀 큽니다. 한 20층 정도 되는 높이의 연구소 시설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공략이 성공하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적군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공격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쪽 구성 요소 넣어가지고 제작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다 하나씩 다 선을 그은 거라가지고 요걸 이렇게 딱 끄면은 선이 다 살아있죠. 이거 제가 하나씩 다 그은 겁니다. 이렇게 모양대로 다 그었고, 여기도 다 하나씩 다 그어서 위로 당겨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림자를 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림자 연산이 조금 걸리죠.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현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에 그 도시 페어처럼 배경을 조금 나눌까 싶어요. 너무 용량이 많아지면 컴퓨터에서 불러드리는데 시간 걸리고 그림자 켜는데 시간 걸리고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좀 나눠서 최적화, 용량 최적화죠, 그걸 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선 하나만 봤을 때. 자, 산도 이런 식으로 선이 다 살아있죠. 풀 선 두께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선 두께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타일 있죠. 스타일에서 선을 뭐 프로파일 1, 2, 3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점점 굵어집니다. 나무도 더 심어야 되고요. 풀도 더 심어야 되고, 지금 뭐 할 게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보이고 다시 뭐 살리면 이렇게 보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안개를 켜줘야 전장에 긴장감이 산다. 자, 안개를 켰을 때랑 껐을 때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연출이 일단 제가 약간 암울한 느낌으로 색감을 좀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고 좀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랄까요? 나쁜 뭐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좀비라든가 뭐 그죠? 판타지면 뭐 오크 뭐 이런 애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너무 밝은 것보다 최대한 좀 어두운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뭐 너무 막 그런 건 아니고 적당히 그냥 적당선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조금 더 진하게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더 어둡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러면 약간 공포스럽잖아요. 조금. 그죠? 느낌이 굉장히 약간 뭐 귀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공포스럽긴 하네요. 항상 밤에 작업하는데 혼자 이거 만들고 있으면은 이런 데서 가끔씩 자 이런 데서 가끔 혼자 이렇게 봐요. 혼자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조금 약간 무서운 기분도 살짝 듭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코너 딱 돌았는데 뭔가 있으면은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제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뭔가 서 있으면 무섭죠. 이런 식으로 연출되고 또 시간대 날짜 바꾸면 또 느낌이 더 달라지니까 이거는 뭐 이제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이 이제 알아서 더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깨 부숴야 됩니다. 다리 의자 아니 의자가 아니고 다리를 나무를 깨 부셔야 됩니다. 깨 부시고 여기도 참호인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쫙다 깔아야 됩니다. 나무 데크 다 깔고 벽지 다 깔고 그리고 돌 있죠 바위 같은 것도 더 많이 만들어서 깔고 해야 됩니다. 아유 색깔이 참 어둡네. 아 저기 멀리 보이는 요거는 제가 임시로 예전에 만든 거 갖고 와가지고 사이즈를 좀 비교해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했던 거죠? 사이즈가 얼마나 많으면 아,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비교. 진짜 전략 시뮬레이션 같죠? 이렇게 보니까. 전략 시뮬레이션에 그맵 만들고 있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물에다가 막 이렇게 있고, 막 산도 있고, 이렇게. 약간 길 같은 것도 만들까 싶어요. 다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길 있죠? 좀, 비포장 도로? 또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끊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지뢰 구역 그러면서 약간 경고 표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쫙 배치하고 할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코비님 이제 아이디가 코비신데 제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도 이제 3D를 조금씩 작업하고 있어요. 블렌더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도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런 색감 있잖아요. 색감. 텍스처 색감도 이제 코비님이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넘겨주는 같이 약간 콜라보 비슷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텀블벅 계정이 이제 제 거가 아니고 이제 와이프 걸로 해서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지원군이죠, 지원군. 추후에는 스케치업뿐만 아니고 블렌더만의 배경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저하고 같이 오브젝트들이랑 배경하고 기획하고 구성해서 펀딩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냥 일반 플랫폼에서 판매도 하고 펀딩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펀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고 좋은 이제 소재를 많이 이제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저희도 이제 만들면서 아 요거는 펀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 그러면은 요거보다 요거처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배경을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해드려야겠다
라고 내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펀딩을 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라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다음에 또 만들고 있는 뭐 새로운 게 조금 더 추가되고 이러면은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은 지루하니까. 벌써 길어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보고,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